아, 게임 해보겠다고 74만원 썼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좋아! 조금컴 낭만공장 도실장입니다. 오늘 해볼 거는 LG 게이밍 기어 모니터입니다. 모델명이 LG전자 울트라 기어라는 건데 왜 이 제품들 되게 많이 광고 많이 때렸었잖아요. 뭐 게임 프로 리그 그리고 뭐 아프리카 TV 시상식 그 외에 맨 처음에 게이밍 기어 그러니까 울트라 기어가 맨 처음에 나왔을 때 광고를 엄청나게 때렸었어요. 근데 이게 성능은 좋고 디자인도 좋고 LG에다가 LED 모니터라 엄청나게 좋았는데 단점이 하나가 있는 게 너무 비싸요. 27인치가 한 65만원? 막 이러고 32인치가 74만원? 막 이러니까 사려면은 큰 결심을 하고 사야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거하게 질렀습니다. 가져볼게요. 잠깐만요. 어우 오지게 크다 진짜. 엄청 크죠 지금. 32인치 모니터예요. 이거 제품이 오늘 왔는데 택배 여기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여기 이걸로 보여드릴게요. 고가품 제대로 써있죠. 고가품으로 써있어요. 비싸다는 소리입니다. 뜯어볼게요. 제발 양품이 왔으면 좋겠는데 고가품을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쭈쭈쭈쭈쭈 아우씨 박스가 커. 박스가 짠. 자 일단 구성품을 다 꺼내볼게요. 와우 이상한 몽댕이도 하나 들어있고 이상한 부메랑도 하나 들어있고 와 확실히 비싼 게 많네. 어우 패널을 조심해서 아우 무거워. 액정을 건드리면 큰일 납니다. 일단은 모니터가 은박지에 같은 느낌으로 쌓여져서 들어있고요. 자, 몽댕이 하나가 들어있는데 몽댕이가 뭐냐? 바로 틸트입니다. 틸트 스탠드예요. 스탠드 그냥 쉽게 말해서 스탠드. 와 따마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뭐 이렇게 생겼고 빨간색 들어가 있고 이렇게 들어가 있고 자, 틸트는 이쪽에다 빼놓고 그리고 부메랑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부메랑을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스탠드 밑에 그거예요. 부메랑이 아니고. 야, 자, 오 이거 비싼 거니까 기스가 있는지 먼저 볼게요. 기스 없어요. 아주 좋아요. 생긴 거는 이렇게 생겼어요.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빨간색과 블랙, 블랙앤 레드의 조화가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이것도 일로 빼놓고. 그리고 뭐 액세서리 관련으로 또 들어있는데 얘도 뜯어보도록 할게요. 자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상한 검정색 하나 들어있고요. 케이블 뭐 이상한 플라스틱 DP선 아 와 비싼 제품이다 보니까 DP 케이블 HDMI 케이블 둘 다 줘버리네. 아답터가 들어있고요. 전원선 들어있고요. 그리고 간편한 설치 안내 뭐 이렇게 들어있는데 제품 보증서랑 뭐야 이거? 아니 CD를 이렇게 주는 사람들이 어딨어? 뭐 CD를 그냥 이렇게 줬어? 종이도 없어? 여봐 먼지 다 묻어가지고 기스 작살났는데? 아니 다 주는데 왜 얘 껍질이 없어요 껍질이? 그냥 말 그대로 보여주기식인가? 이거 돌리니까 안에 내용 하나도 없는 거냐? 내용물? 자 어차피 CD는 안 쓸 거니까 자 이렇게 두고 자 대망의 액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자자 조심해서 조심해서 와 32인치 이쪽에 이제 라이팅이 들어오게끔 이렇게 이쪽 부분 화이트 들어가 있고 LG 써 있고요. 뭔가 포트 꽂는 데가 엄청 많아요. 배사홀도 가능하게끔 나왔네. 이거 배사홀도 가능하게. 그리고 빨간색 블랙앤화이트 조화. 전면은 아주 깔끔합니다. 아주 깔끔한 전면. 이거 액정을 이렇게 손으로 잡게 되면은 액정이 상할 수가 있으니까 최대한 옆면이나 이런 식으로 좀 잡아야 돼요. 모니터 엄청 크죠?
이거 32인치예요. 32인치인데 돈값 합니다. 자, 소개하겠습니다. LG전자 울트라 기어 32GK850G라는 제품이고요. 사이즈는 32인치 LED 모니터입니다. 뭐 전체적인 스펙은 뭐 QHD, G-Sync가 가능합니다. 뭐 G-Sync 같은 경우는 화면 찢어짐이나 화면 버벅임 그런 것들을 없애주거나 최소화해 줄 수 있는 기술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얘만의 특별한 게 위닝 포스 라이팅이라는 게 얘만의 기술이 있는데, 이 기술은 무엇이냐면은 이렇게 비쳤을 때 빛이 반사가 되잖아요. 뒤에서 간접적으로 조명이 나오는 거야, 모니터 뒤에서. 그래서 오는 빛을 상쇄시켜서 눈이 편안하게 볼 수 있다. 이거 이론만 좋은 건지 진짠 건지 한번 보고 싶어요. 그리고 표면 코팅은 안티글레어예요. 그래서 비치는 것이 없게끔 논글레어, 안티글레어, 글레어 막 이런 식으로도 많이 쓰는데, 지금 집에 있는 모니터들도 다 안티글레어 아니면은 논글레어예요. 논글레어, 글레어 모니터를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검정색 화면이나 화면을 껐을 때 반사돼서 형광등이 보이거나 내 얼굴이 보이거나, 잘생기니까 괜찮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비치는 거를 글레어라고 하는데 안티글레어가 접목이 됐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고사양이나 제품군이 비싼 애들은 틸트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 틸트가 뭐냐면 이거예요. 얘는 이제 무게를 달게 되면은 무게를 버텨주게끔 되어 있는 건데, 이게 뭐냐면은 모니터의 높낮이가 아래로 내려다 보게 되면 이렇게 되면서 거북목과 목 디스크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최대한 모니터는 높게 쓰는 게 좋아요. 차라리 앞살이 그냥 눈 높이가 아니더라면 위로 보는 게 나아요. 그러면 최소한 C자는 유지가 되기 때문에 거북목이라든가 목 디스크가 생길 위험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 틸트라는 것들이 이제 고사양, 금전적으로 이제 비싸져 버리는 모니터들에는 다 들어가고요. 그게 아니라면 저처럼 모니터 암을 사용하시는 것도 좋아요. 자, 봐봐요. 지금 보면은 저도 지금 모니터 암을 쓰고 있죠? 이 모니터 암을 쓰는 게 굉장히 내 맘대로 높낮이를 조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처럼 그냥 아예 모니터 암을 쓰시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닙니다. 그리고 모니터의 헤르츠, 왜 게이밍 모니터들은 144Hz, 120Hz, 200Hz, 165Hz, 220Hz, 240Hz, 75Hz 굉장히 많아요. 모니터의 기본은 60Hz고요. 대부분 많이 퍼져 있는 것들이 144Hz입니다. 하지만 이 제품도 기본 144, 그리고 오버드라이브, 모니터의 오버클럭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진행하게 되면은 165까지 진행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게이밍 모니터의 기능 같은 경우는 실제로 한번 조립을 해보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립을 해봅시다. 조립 전에 이거 픽셀 분량, 분량 화소 기준 안내 뭐 이런 것들이 써 있는데요. 모니터의 화면, 뭐 휘점, 암점 뭐 이런 식으로 막 써 있는데, 휘점은 흰색 또는 유색점이 나타나는 경우는 한 개라도 교환을 해주고, 검은색 점 같은 경우, 그러니까 아예 색깔이 들어가지 않는 그 검은색 점 같은 경우는 다섯 개를 초과할 경우 여섯 개부터 교환을 해준다라는 거죠. 무결점 정책이라는 게 한 개에서 세 개 정도를 잡고요. 무결점 정책이 아닌 애들이 거의 다섯 개 이상을 잡는데, 얘는 무결점 정책이 아니라는 소리네요. 이게 무결점 정책이 있었으면은 1, 2만 원 더 주더라도 무결점을 샀겠죠? 왜? 가격이 73만 원이니까. 자, 제품 보증서. 자, 여기 조립하는 게 있네요. 자, 조립을 해봅시다. 모니터를 이렇게 뒤집어 엎기 전에 얘를 깔고 할게요. 깔고. 그리고 항상 말씀드렸듯이 모니터 액정을 손가락으로 누르는 만행을 저지르시면은 절대 안 됩니다. 이게 싼 거든 비싼 거든 상관은 없어요. 그냥 다 안 돼요. 모니터를 뒤집어 놓으시고요. 자, 그러면은 뒤집었으니까 한번 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되게 쉽게 돼 있네요. 그냥 몽댕이 하나 따로 들어있잖아요. 이 몽댕이를 그냥 끼면 된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모니터암 쓰실 분들은 모니터암 이거 끼지 마시고 모니터암을 장착하시면 되시고요. 배사홀은 100mm 100mm 배사홀로 구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우리는 그게 할 게 아니니까 조립을 하겠습니다. 그냥 딸깍 하면서 꽂아뒀어요. 그냥 이런 식으로 딸깍 그냥 꽂아져 버리네요. 굉장히 편합니다. 꽂아졌고요. 그리고 부메랑을 꽂기 전에 이게 있는데
얘를 한번 뜯어서 이게 위쪽으로 가게 이렇게 해서 딸깍 꽂아주시고 부메랑에 보면은 이쪽에처럼 락이랑 막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어요. 얘를 돌려서 여기에 고정을 시켜주는 건데요. 돌려볼게요. 잘 맞춰주시고 돌려줍니다. 자, 돌려줬고요. 끝났어요. 조립이 끝났어. 이게 끝이에요. 조립이 끝났으니까 들도록 하겠습니다. 짠. 진짜 엄청 크다. 야, 엄청 크다. 아, 이거 보여? 이거 쫙쫙. 어우, 근데 생각보다 이게 힘이 좀 많이 들어가네. 아, 더워. 이게 되게 무거워요, 진짜로. 안에 들어있는 이런 구성품들을 뜯어서 연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우스 홀더? 지금 이게 마우스 홀더라고 써 있는데 이걸 어디다 꽂는 거야? 마우스 홀더를? 아니, 마우스 홀더로 얘 꽂을 뭐 어디다 꽂으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거를 그냥 내비 두겠습니다. 어디다 꽂는지 모르니까 전원선을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신호 없음 잠시 후 절전 모드로 진행됩니다. 뭐 사운드도 있고. 이쪽에 보시면 밑에 쪽에 이렇게 조이스틱 느낌으로 움직일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이렇게 왔다 갔다 되어 있네요. 되게 편하게 되어 있어요. 이쪽은 이제 DP 포트가 들어가는 부분, 여기는 HDMI가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쪽은 헤드셋. 이 부분은 PC에 바로 연결을 하는 부분이고요. 이 두 개 부분은 USB 단자. 그냥 말 그대로 USB 단자인데? USB 3.0 단자가 왜 들어가 있지? 이게 제품 고속 충전 지원이라고 써 있었는데 이게 그냥 고속 충전을 할 수 있게끔 선빼서 하는 용인지는 모르겠어도 이게 그 용인 것 같아요.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 부분이나 뭐 전체적으로 이쪽 부분은 LED가 나오는데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게임 모드 막 이런 식으로 되게 잘 나오네요. 자, 일단 모니터는 한번 조립을 해봤는데 조립이 굉장히 쉽고 기존에 선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냥 꽂아서 컴퓨터에 연결만 하면은 간단하게 들어갈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자면 게이밍 모니터이기 때문에 게이밍 관련 기능들이 있어요. 아까 보셔서 눌러서 이렇게 진행하는 것처럼 뭐 조준점을 띄워준다든가 아니면은 다크맵이라고 해서 어두운 지역을 가면은 그거를 더 잘 보이게, 적 캐릭터가 훨씬 더 잘 보이게 그냥 대가리 싸버리게 그런 지원, 다크맵이라는 지원. 그리고 액션 모드라는 게 있는데 이 액션 모드를 하게 되면은 인풋렉이나 프레임의 지연이 없게끔 하는 모드예요. 그런 모드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그 동그란 그 부분들은 후면광으로써 비치는 그런 부분들을 없게 하겠다라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는 색깔을 조절을 할 수 있어요. 조도라고 하는데 밝기 그리고 색상 그런 것까지 다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백색, 미색, 노란색이죠. 하얀색, 노란색, 마젠타, 레드, 그린, 스카이블루 총 6가지의 색깔을 색상과 조도를 다 조절을 할 수가 있는 제품이고요. 기본적으로 위아래 이제 틸트가 되는 거는 아까 보셨고 이쪽에 보면은 베젤이 굉장히 얇습니다. 베젤이 얇아요. 지금 보면은 모니터 부분이 여기까지인데 베젤이 0.5, 0.6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얇은 베젤로 모니터를 두 개 놨을 때 이어지는 느낌으로 깔끔하게 잘 구성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고요. 응답 속도는 이제 빠르게 설정했을 때 5까지 나오고요. 그냥 기본은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응답 속도가 조금 아쉬운 점이 약간 있습니다. 가격에 비한다면요. 그리고 무게는 틸트랑 전부 다 포함해서 8kg에서 8.5kg 정도 나간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이 정도면은 무게 괜찮아요. 이렇게 많이 무거운 편은 아니고 AS 보증 기간은 1년이고요. LG에서 서비스해주고 AS해주고 깔끔하게 다 지원하니까 아무래도 대기업 거 금액을 크게 주고 샀다면은 그 정도 서비스는 당연히 따라간다라고 보시면 되는 게 LG니까 가격만, 지갑만 두둑하다면
살만합니다. 통장 잔고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게이밍 모니터 한번 좋은 거 사보겠답시고 70만원 이상을 질러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시간이었고요. 지금 보시는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www.jogun.com 오시면 조립 컴퓨터 관련 견적, 문의, 질문, 구입 다 가능하시니까 많이들 놀러오세요.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볼게요. 뿅!